8년간 잠적했던 가황 나훈아 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눈길 끄는 어깨동무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하나씩 이남희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한 거죠? 깜짝 놀랐죠. 바로 네. 8년 만입니다. 잠적 중 연락되지 않아서 나훈아 씨 인터뷰하면 저희가 항상 단독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 바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나훈아 씨가 법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모든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건강 이상 상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왔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모습 좀 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컴백이나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평생 물어보신대요. 근데 면역의 복귀는 언제쯤 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보강 좀 없으세요? 복귀 계획 있으신가요, 선생님? 세 가지가 눈에 띄네요. 침묵, 미소, 그리고 웃음. 어깨동무. 그리고 이제 여기자들 두 명 열심히 네. 따라붙어서 물어보고 있는데 네. 딱 어깨동무를 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딱 네. 가면서 이제 본인이 워낙 스타성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대답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결국 네. 그 법원에 갔다가 또 다시 사라졌습니다. 네. 자, 나훈아 씨가 가장 최근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2008년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장면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8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괴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네. 기자들을 당황시켰던 2008년 저 기자회견이 공식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현재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인 거죠. 먼저 네. 부인이 2011년 8월 달에 1차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네. 역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잠적하고 불륜의 저자였던 이런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2013년 9월에 최종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즉 네. 이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010년 10월 달에 네. 재작년에 2차로 부인이 다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오늘이 그 조정기일이었습니다. 네. 조정기일이어서 변호인과 같이 출석을 했는데 네. 자 합의가 될 것이냐 조정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어떤 질문에 변호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쉽지 않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되는 일은 없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얘기를 뒤집어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건 없다. 즉 어느 정도 조정으로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년 만에 등장한 가황 나훈아 씨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보겠고요. 자, 우리 수영 선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좀 처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는데 일단 오늘 동아 수영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500m, 200m에 이어서요. 오늘 자유형 400m, 바로 박태환 선수의 주종목이기도 한데요. 3분 44초 26의 성적으로 오늘도 1위를 달렸는데요. 네. 오늘 이 성적이 보면 올해 나온 자유형 400m 세계 기록 중에 4위라고 합니다. 컨디션 네. 좋고 자신 있다면서 오늘 박태환 선수 일단은 그 좋은 기록으로 1위를 했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 이제 3관왕 차지한 직후 인터뷰를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만 생각을 했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메달적인 말보다는 뭐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이제 올 여름에 있는 올림픽에 출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걸린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힘듭니다. 우승을 계속해도 나갈 수 없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 2013년에 금지 약물이 검출이 됐죠. 네. 국제수영연맹에서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를 했습니다. 네. 올해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 이제 풀린 겁니다.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체육회 규정입니다. 네. 징계 뒤에 3년간 국가대표팀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19년 네. 3월까지 국가대표에서 배제됩니다. 즉 네. 저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리우올림픽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특별한 혜택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감동을 받고 오가고 있고 대한체육회 네.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태환 선수를 길렀던 노민상 코치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던 제자의 재기를 기원하고 있는지 그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좀 가슴이 좀 아프죠. 기회는 한번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대한체육회 결정에 따르고 싶고요. 자 멋진 한번 재기하는 모습을 스승으로서 꼭 보고 싶거든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초도 안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요. 자, 굉장히 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박태환 선수만을 위해서 고친다는 것 연맹 운영 자체를 흔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박태환 선수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꿈과 희망이 있는데 당시 박태환 선수에게 명예회복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동정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체육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한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올 여름이면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박태환 선수 현재로선 규정대로 하면 출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아수영대회에서 3관왕 모든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네요.